안녕하세요. 한주 잘 보내셨습니까?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네, 김효빈 변호사입니다. 진행을 맡은 박현민입니다. 게임하다가 성희롱을 당했는데 이 댓글 좀 봐주세요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혼자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마이크로 팀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게임하는 중에는 말 안 하고 있다가 죽어서 아 이런 식으로 탄식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같이 게임하던 남자가 아 여자네 더 해봐 신음 소리 좀 내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 나빠서 바로 마이크 끄고 무시한 채로 게임을 하는데 채팅으로도 성희롱을 하더라고요. 마이크 켜고 소리 좀 내보라고 하고 다른 유저들은 웃고 난리였어요. 일단 채팅 내용 추천을 했는데 녹음을 못했어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하다고 하던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그 사람 아이디랑 대화 내용뿐이라서요. 그래도 채팅 내용이 있으니까 고소하면 사건 금방 처리되나요? 전 사과도 제대로 받고 싶고 그 사람 처벌도 받게 하고 싶어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거 많이 처벌되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게임에서 많이 돼요. 게임에서 좀 통매음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예, 저도 게임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정말요? 크래프트도 많이도 했고. 네. 이 이어폰 끼고 대화하면서 하시는 게임이 왠지 뭔지 알 것 같아서. 왠지 그 옵? 예. 옵땡? 비음, 비음. 맞아요. 근데 정말로 이런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쵸. 근데 제가 생각해도 지금 굉장히 그래도 적절히 잘 대응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캡처도 하고 나름 증거를 확보하셨으니까 네. 통신물체 이용란죄로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네요. 상대방을 누군지 알 필요 없어요. 그거는 경찰에서 찾아주니까 아이디만 있으면 특정이 가능해요. 똥똥이님께서는 이제 그 채팅 내용은 있지만 녹음을 하지 못해서 조금 괜찮아요. 걱정이신 것 같은데 채팅 내용 자체가 어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내용이 들어있으면은 그건 통매음이 돼요. 근데 여기서 반대되는 상황도 좀 제가 좀 많이 사안을 접하다 보니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그 같이 게임하던 분이 그 뚱뚱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분한테 잘못을 한 게 맞아요. 그쵸. 근데 간혹 이거 뭔가 이거 함정이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그러니까 오픈 채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오픈 채팅 하다가 저한테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네네. 그 오픈 채팅에 딱 들어가면은 상대방은 여성이야. 근데 여성과 성적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끊고 나서 통매형으로 고소할 거야. 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좀 약간 유도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고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과연 그 여자 아이디를 쓰는 분이 여자인지도 난 사실 잘 의심이 가고. 그것도 좀 의심스러울 것 같은데. 뭔가 상황을 유발하고 상대방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하게 한 후에 고소하고 합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간혹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픈 채팅할 때 이게 통매음이라는 죄가 생긴 대로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어떤 음란한 행위를 하면은 아주 크게 처벌받지는 않지만 형사 처벌을 받잖아요. 그렇게 그런 행위를 유발시키고 이걸 고소한다고 하고 합의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들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통매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통신매체 그러니까 이용하는. 진정하게 피해를 입은 분은 그걸 피해를 구제받으시고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뭔가 이게 의도된 건가 아닌가를 좀 잘 가늠해서 혹시라도 의도된 오픈 채팅에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그렇겠네요. 여러분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뵙기를 또 저희들 희망하고 좋은 주제나 좋은 내용 가지고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